흑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흑역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흑역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저의 그림들. 맞습니다. 그림 잘 그렸어요, 저. 하지만 진정한 흑역사를 가져와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진짜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격차인지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제가 본격적으로 저의 흑역사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이게 흑역사를 공개하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나의 과거를 팔아서 좋아요, 구독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임선생님을 위해서 뭘 한다? 좋아요랑 좋아요랑 구독 그 링크 퍼나르고. 제가 흑역사 얘기를 하면 안 빠지는 것들이 그거 있어요. 저번 시간에 누가 그랬죠? 뭐냐 팔총 목걸이 보여줘요? 뭐 이런 팔총 목걸이 이게 요즘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의 흑역사들. 제가 예전에 그 에세이를 냈는데 거기서 저의 과거 흑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저의 흑역사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 물론 그 흑역사에도 급이 있죠. 급이 있는데 모든 흑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저도 인간인데 남들보다는 굉장히 어떤 관대해요. 저한테 관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요 정도 레벨의 흑역사면은 자다가 막 이불을 막 차고 막 이러는 요 정도 흑역사면은 침대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 이 정도 흑역사까지도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뭐 다 뭐 처음부터 잘했나? 뭐 이렇게 약간 뻔뻔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흑역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들을 주로 이렇게 전시합니다. 해방이다님 같이 저를 오랫동안 좋아하셨던 아 좋아하셨대 또 내 입으로 아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저를 좀 추적해 오셨던 분은 저의 흑역사를 거의 다 아시거든요. 남들이 이불을 차거나 옆 사람이 어깨를 막 칠 정도의 흑역사 저에게 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보여줘요. 왜 보여주냐?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흑역사 누구나 만들죠. 하지만 그 흑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내가 그 흑역사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의 옛날 그 원고를 까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밑밥을 뿌리고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동네 어떤 어린아이가 저보고 막 바보라고 놀린다 칩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가요? 아, 그럼 바보에서 좀 더 나가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막 갑자기 부모님 안부를 묻고 이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얘가 버릇이 나쁜 거니까. 그런데 어지간한 거는 기분이 안 나쁩니다. 왜냐면 나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뭐 저 아이가 바보라고 놀린다고 해서 내가 뭐 바보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참 심심하고 버릇 나쁜 아이구만 이러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신경을 쓰여 막 머리 속에서 떠나가질 않아.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아직도 그 단계에 좀 이렇게 매여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나 흑역사를 만들어냈는데 물론 진짜 피해자가 양산된 흑역사면 그건 다르죠.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냥 나 혼자 부끄러운 거 있잖아. 왜 나 혼자 그냥 부끄러운 거.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완전히 거기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나와는 달라. 나는 그때의 나하고 분명히 더 다른 존재가 됐어. 이런 상태가 되면 누군가가 그 흑역사를 얘기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근데 아직도 그 옛날 나의 어떤 그 흑역사 시절에 내가 조금 아직도 머물러 있어. 그러면 솔직히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저 흑역사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진짜로 좀 자유로워진 흑역사들은 저도 같이 보면서 막 깔깔거립니다. 제가 저랬대 막 이러면서. 김희진 나나님 근데 쌤 죄송해요. 전 학생인가봐요. 쌤 같은 어른 마음으로는 아직 못 자랐어요. 아, 저도 뭐 모든 레벨의 흑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한 건 아니고요. 저에게도 다 급이 있죠. 재해 레벨 귀 이 정도는 괜찮은데 재해 레벨 용 이렇게 가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힘듭니다 저도.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림하고 원고를 보여드리기 전에 맛배기로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제 에세이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만화가 데뷔 준비를 하던 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28, 29 이때인데 그때 제가 아직 만화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여러모로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연재를 한 것도 없었고 아주 작은 그냥 매체에서 작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그 당시 제가 연재하던 곳은 정말 작은 곳에서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연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만화가가 됐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뻤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안해지는 거야. 만화는 그리고 있는데 내가 진짜 만화가가 맞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 내가 꿈꾸던 모습이 된 것 같아.
막 기뻐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 내가 만화가가 된 게 맞을까? 사람들이 다 몰라보잖아. 몰라주잖아. 내가 무슨 만화 그림이다 그러면 일단 표정부터 되게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괜찮죠. 당연히 못 보지. 그 사람이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곳에 연재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딥웹, 다크웹 이런 데 연재한 건 아니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뻐하는 건 한순간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된 걸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사람들은요. 진정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얄팍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얄팍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속이냐? 일단 나는 만화가야!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명함을 팝니다. 근데 그 명함을 어떻게 파냐? 진짜 멋있는 명함들은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뭐 만화가 이 정도 탁 하고 끝나거든요. 이미 자기가 만화가라는 걸 아는 거지. 근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대문짝만한 글자로 박아요. 만화가! 이 종말! 무슨 말이냐? 알아달라 이거죠. 나 만화가입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 명함을 당시 디자이너였던 저희 형한테 제가 부탁했는데 형이 저한테 진짜 한 10번 물어봤어요. 너 진짜 이렇게 만들 거냐? 디자이너에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해방의 단님께서 광고해주고 계시죠?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52쪽에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만화가 이 종몸을 박아놨던 그 명함을 다행히도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두 장 정도 가지고 있을걸. 나중에 깔깔거리면서 볼게.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당시에 이 신인 작가 초기에 저를 만난 동료 작가들이 전부 다 깔깔거리며 저를 비웃었던 비웃을 수 있는 흑역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내가 만화가란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그 들끓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결국 당시 만화가들의 대표적인 도구였던 펜촉, 그 펜촉을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녔어요. 무려 펜촉을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녔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주변 동료 작가들은 덩치도 이만한 사람이 목소리도 큰 게 막 펜촉 목걸이를 목에 걸고 만화가 이 종범 빡 박혀있는 명함 주면서 안녕하세요 만화가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 뭐지?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만국님 이거 충격적이다. 티셔츠에 안 박은 게 어디예요? 티셔츠에 여기다가 만화가입니다. 이렇게 아 미역TV님 빵모자 안 쓴 건 다행이에요. 빵모자 쓰고 막 20대 후반에 그죠?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흑역사, 이 펜촉 목걸이 여러분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가져왔어요. 과연 어떻게 생긴 흉물이길래 그렇게 흑역사 취급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무려 주호민 작가님과 함께 쓰는 그 작업실 책상 위에서 고이 모셔두었던 펜촉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진짜 그때 내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합니다. 짠해요. 여러분 이 펜촉 목걸이 제가 아직 누구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제 아내도 보고선 바로 고개를 돌려버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20대 후반에 저 어떤 남자아이가 집에서 조용히 칼 가지고 이렇게 펜대를 깎아요. 깎으면서 펜촉 끝에 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꽂히면 안 돼. 피가 나니까 끝을 잘라요. 갈아요. 막 꼬물꼬물 만들고 막 드릴로 막 뚫고. 그때 어머니가 지나가시면서 그 얘기하신 게 기억나. 뭐하냐? 가죽 끈 사가지고 막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탁 목에 걸고 이게 바로 그겁니다. 펜촉 목걸이. 여기 나 지금 매면 좀 그렇다. 매면 진짜 그렇다.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펜촉 목걸이. 펜촉 목걸이. 굉장하죠? 핸드메이드입니다, 여러분. 핸드메이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펜대 깎아가지고 펜촉 끝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게 바로 그 펜촉 목걸이. 기분이 나는 매주세요. 막. 그러니까 여기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당시 내가 이게 귀했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너무 오래됐어. 이제 세월의 그 흐름이 아이고 너무 오래됐어요. 뚜딴 기대 이상의 대박. 그렇게 대박인가요? 이게? 제가 이거 왜 안 팔겠어요? 왜 이걸 내가 왜 안 버리겠어? 내 흑역사들 제가 태워야 안 버리겠어. 다 이게 나중에 다 돈입니다. 제가 혹시나 나중에 좀 유명하고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되면 다 이게 돈이에요. 초기 뾰족해서 심지어 가셨어. 아무리 그렇죠. 이거 내가 아무리 그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메고 있다고 해도 술 먹다가 이거 실수해가지고 꽂히면 그냥 객사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해. 펜촉이 굉장히 이게 날카로운 거기 때문에 여기 심지어 뭐 지금 보이지도 않는 무슨 글자를 새겨놨는데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흑역사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제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삶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걸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는 다 이런 게 돈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자, 그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36명, 우리 36명만 오붓하게 보고 이 영상을 지우도록 합시다. 안꼬님, 그런데 정말 지인 작가분이 저런 거 메고 다니시면 조금 의인스럽긴 했겠네요. 여러분, 의인이라뇨? 의인이 아니에요. 너 정신 나간 놈은 뭐야? 뭐 이러지. 자, 김유진 나라님 빨리 매주세요, 쌤. 뭐 그거예요? 종례 시간에 뭐,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예, 아무리 그 저라도 여러분 보여드리는 걸로. 그래, 오늘은 매고 할까? 이미 뭐 망했는데 뭐. 멋있잖아? 그냥 괜찮지 않습니까? 오, 다시 매니가도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매도? 어, 지금이라면 또 용기 내서 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에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유튜브 다 됐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웹툰 작가 자존심 다 어디 갔어? 아휴.